잠깐만. 들리나? 오케이, 응. 내가 아까 뭐좀 오늘 뭐 마우스가 약간 좀 이상한데. 오랜만이에요. 지금 약간 내가 아까 뭐 설정 좀 건드려 보다가 역시 이 환경에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원래 제가 그 한번 그 이제 XP 브로드캐스터를 프릭션에서 틀어가지고 그 동시 송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 요 후진 CPU로는 안 되겠다. 후진 CPU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고 그냥 그 이거 프릭샷으로만 송출을 하도록 하겠어요. 빨리 돈 모아서 CPU 메인보드 그리고 램까지 업그레이드를 한다. 모르겠어. 제가 그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프리카 TV만 송출하고 원본만 따로 저장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튜브로 동시 송출을 갈 수도 있고 하여간 그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오늘 뭐 시상식이 있었어. 아, 어제 시상식이 있었죠. 그래서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이번 시상식에 당연히 안 뽑혔고 그 1빈데 누가 뽑아주겠어? 아, 1빈데 이번에 그 70인에 올라간 분딱한분 있었죠? 1빈데 올라간 분한분 있었어요 이번에. 그 어떤 분이었지? 그 1비 중에 한 분이 그 이번에 그 70인에 들었었거든요? 1비 중에서 내가 지난밤에 그 뭐냐 유경이 누나 방송에서 하나 봤었는데 그 1비가 한분 있었어요. 발자국님이었나? 아닌가? 아, 다른 분이었어. 그 이상호님이었나? 아, 맞아. 이상호님인가? 하얀 눈길님인가? 하여간 그두분중한 분이 1비였거든요? 잠깐만. 아, 이분도 팝이고. 이분 뱁이네. 누가 1비였던 거지? 잠깐만. 한 분이 1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딱한 분이 1비가 있었어요. 원래 1비는 여기 그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 1비는 원래 자격이 안 되는데, 누가 1비였지? 하여간, 한분 1비 있었거든요? 이분도 아니고, 아, 이분들 다 뱁이 됐네. 언제 뱁이 됐지? 하여간 한 분은 1비거든요. 그래서 원래 1비가 여기에 자격이 안 들어오는데 그 원래 이제 한 분이 그 여기에 포함이 됐죠. 작년에는 킹기우님이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킹기우님이 그 1빈데 여기에 그 리스트에 들어왔었는데 그 뭐냐 그치 인기 게임 이쪽 부분에서는 전부 다 팝이겠지. 아 맞아 강은호님 1비였다. 자, 아 사무이님 팬이 오셨구나.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일단 시상식을 일단 갈 수도 없었고, 몰라. 제가 만약에 뱁이어가지고, 요, 제가 시사학습 부문으로 그 70이 나한테 들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아, 네, 고마워요.
쌈무이님도 이번에 그 그래서 이번에 그 원래 이 시상식 기본 그 들어가는 자격은 베비 이상이잖아요. 아, 다녀왔었어요? 리브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베비 이상이 이 시상식의 그 후보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번에 그 모바일 게임의 강은호님이 유일하게 1비인데 이번에 70인에 드셨어요. 작년에는 킹기우님이 그랬고 시상식이 끝나고 바로 베비가 됐죠. 그런 케이스인데 아마 강은호님도 제 예상으로는 아마 내년 중에 아마 베비로 그 베비를 줄것 같아. 그 왠지 그 기준 좀 맞추려고. 그 시사학습 쪽에서도 그 미지수님이 그 70인 들어갈 딱 직전에 베비 되셨더라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인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 올해 사실 그 교육 쪽에 그 여름에 교육 쪽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달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 교육 쪽으로 두달 정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모르겠어. 제가 애청자를 만약에 1000명을 채웠으면 베비가 돼서 아마 그 70인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애청자 수를 못 채워서 베비가 못 되는 건데, 다른 조건은 제가 다 채웠거든요. 방송 1000시간 이상? 그거 진작에 넘겼고.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뭐 방송을 하면서 정재를 당해본 적이 없는, 네, 그런 클린 방송 BJ인데, 사실 그 교육 쪽그 뭐냐, PD님? 그 대현님 있잖아요. 그 대현 PD님이 그 대현 PD님하고 한 얘기도 그거예요. 아, 좀 허무해요? 혹시, 아, 그분이 뭐냐, 상위 그 14분에 못 들어가셨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막 봤거든요. 그 결과를.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요 크롬 브라우저 띄운 거는요. 그 엊그저께 프릭샷에 이제 처음으로 그 도입된 기술이에요. 그 윈도우 캡처.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일단은 아, 노력이 좀 헛됐다고요? 사실 노력이 헛된 거면 저는 하물며 어쩌겠어요. 저도 화요일 밤에 꾸준히 역사 방송했고 금요일 밤에 꾸준히 지리 방송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비라는 이유로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는 신인 자격도 안 돼요. 올해가 3년 차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 신인상 후보도 당연히 못 올라가고 참 아니 이게 신인 시절에 못 드는 BJ들은 이게 진짜 그몇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인상 여기는 이제 선정된 분들이죠. 아, 그분? 그래서 신인상 이재동 선수 팝인데 올해 신인인 건 맞죠? 팝이가 좀 빨리 된 거지 프로게이머 출신이라. 원래 프로게이머 BJ들이 그 팝이 선정 우선권 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프로게이머 BJ는 1년에 두 번밖에 선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팝이 된 케이스고 지연님도 아프리카에선 신인이죠. 뭐 다른 플랫폼에서 하다 오신 분이긴 한데 쌍무이 하트 리브님 별풍선 10개 아 고마워요. 네 10개 감사합니다. 팬카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전자예치니 이게 목소리 옵션이 좀 빨리 가는구나. 예. 힘내요. 아, 네, 감사해요. 예. 그 이은희님 신인상 됐고 예브님 신인상 됐고 엔틱님 아야금님은 예상했고 타미미님 초플릭님 혁규님 그리고 박정석 선수 영웅토스죠. 이렇게 10분이 신인상 됐구나. 근데 작년부터 약간 신인상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요 10분 중에 제가 들어본 분은 이재동 선수하고 박정석 선수는 두 분은 스타크 선수였으니까 뭐 알고 있다 쳐도. 그리고 지연님 뭐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분이니까 뭐 알고. 아야금님은 가야금 BJ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뭐
그분은 이미 소문이 났었고. 한 이렇게 네분 정도밖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솔직히 신인상 올라왔던 분들 중에는 제가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아, 쌈무이님하고 망치부이님. 근데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BJ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BJ들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어떻게 좀 알게 돼요. 왜냐면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나 이런 거 저도 막 유튜브 다 찾아보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렇고 특별상은 뭐 양빵님하고 유입병님, 그 한일 BJ, 그 기뉴다님, 그 나머지는 뭐 편집 유저, 나머지는 유저상이니까 넘길게요. 레볼루션 2.0상? 이거는 작년에 뭐 KT가 그 후원했던 그 상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이 여섯 분? 네,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별 대상 들어가 볼게요. 자, 카테고리별 대상에 이제 들어가 보는데, 자, e스포츠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다 이쪽에 후보에 올라갔었죠. 이쪽은 뭐, 저도 지난밤에 얘기했던 대로 예상은 했어요. 이영호 선수, 네, 이번에 받았죠. 이영호 선수 받고, 네, 난닝구님 받고, 온라인 게임 이쪽도 뭐 예상은 했어요. 로이조님. 아, 이쪽은 홍구님이 받았고, 종합게임.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보겸님이 받았네. 보겸님 받고. 그리고 멀티방송 이쪽이 진짜 죽음의 조였거든요? 철구님, 감서트님, 창현님, 김봉준님, 그리고 연보성 선수까지 이렇게 다섯 명이었는데, 여기서 그 치열한 경쟁을 두고 김봉준님이 받았죠? 올해 파비가 됐던 김봉준님이 받았고, 건빵과 함께 어그로가 성공의 열쇠인가요? 멀티방송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멀티방송은 그야말로 죽음의 조거든요. 그 온라인 게임, 인기 게임, 그러니까 게임 쪽하고요, 게임, 멀티방송, 토크캠방 이세 부분은요 진짜 죽음의 조예요. 웬만한 걸로는 그 여기 대표 후보의 그 명함도 못 내미는. 뭐 몰라, 이러다가 나중에 응? 왜이 사람은 왜 우리 BJ는 후보에 안 올려줬냐 해가지고 내년에 또 응? 이거 140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몰라, 140명으로 늘어나면 그때는 나 뱁이 되면 나도 뽑히나? 그 모바일은 약간 예상은 했는데 윽박님이 좀 이번에 강세였고, 토크캠방 이쪽도 좀 죽음의 조였는데 남순이가 뽑혔어요. 아, 저 남순이는 좀 칭호 좀 편하게 쓸게요. 군대 동기라서.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이미 그 저하고 남순이 사이는 밝혀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방송에서 굳이 좀그아 BJ들하고 뒤풀이하고 왔어요. 그 뒤풀이하는 BJ들 있잖아요. 그술 좋아하는 BJ들. 그러니까 친분 있는 BJ들하고 또술 좋아하는 BJ들은 그 시상식 끝나면 항상 뒤풀이 가잖아요. 뒤풀이 방송 하잖아. 그래서 남순이가 토크캠방 이쪽 받았고, 그 먹방 쪽은 솔직히 확신은 없었는데 엠브로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엠브로님이 그 이제 후반기에 이제 개인 사업하고 그 건강 문제 때문에 방송 빈도가 좀 줄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 워낙에 그 인지도가 강한 분이어가지고 엠브로님이 수상을 했었고, 역시 음악 댄스 쪽에서는 그아 선비방이에요. 쌈무이님 그쵸. 그 아무래도 이제 방송 자체는 그 공포 방송 하지만 그 술은 잘안 드시나 보네. 곰돌님이 그 이쪽에서 음악 댄스 쪽에서 유일하게 거의 팝이셨죠. 나머지 후보들이 뭐 이노아님, 셀리아님, 그 주영스트, 그 주영스트님, 뭐 아야금님, 뭐 이런 분들이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쪽 음악 댄스 이쪽에서는 아 패닉 달고 가면 욕 먹어요? 헐그그아 그거는 약간 그 뭐냐 다른 BJ 팬들의 약간 이거는 진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정치질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비 자기 BJ 아니면 다른 방팬뭐 이런 일반 다른 시청자들 그냥 다 무시하는 거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그게 약간 좀 잘못된 팬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훌리건 문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사학습 쪽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제1 콘텐츠가 교육이다 보니까 제가 교육하고 뭐 스포츠 이런 쪽그 위주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건전한 방송이 좋은 거죠. 저도 제가 어지간해선 거의 욕을 잘안 하는 방송이거든요. 제가 욕을 하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예, 스무디님 어서 와요. 그 시사학습 쪽은요. 왠지 망치부인님이 받을 것 같기는 했어. 아무래도 올해 박근혜 씨가 잘려가지고. 예상은 했는데 사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시사보다는 교육 쪽이 제1 콘텐츠였고 제2 콘텐츠가 이제 저는 스포츠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올해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교육 BJ로서의 인지도를 잡은 게 BJ 골든벨이 있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한나님 방송에 좀몇번 출연을 했잖아요. 좀그 유적 답사하는 걸 저도 좀 뭐냐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좀 저도 좀 배우려고 3년차인데도 저는 여전히 공부를 하는 BJ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좀 사실 팔은 좀 안으로 좀 굽으니까 저도 아무래도 의리상 한나님이 좀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 망치부이님이 이 시사 쪽과 학습 쪽이 왜 이렇게 두 쪽이 통합이냐고 그게 좀 아쉬워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 예, 거폭님이 올해 좀 상승세가 좀 컸죠. 이쪽은 약간 의외예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해가지고 소키님이 받을 줄 알았더니 거폭님이 받으셨어. 기아 타이거즈 우승 버프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없었고 더빙 스트리밍 이쪽은 아무래도 그 뭐냐 좀 그냥 스트리밍 그냥 틀기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쪽은 제가 판단을 안 할게요. 저 외계인 주제로 한 적은 없어요. 뭐 제가 맨인블랙 시리즈는 제가 좀 열심히 보기는 했었는데, 제가 맨인블랙 시리즈는 좀 열심히 봤었어요. 외계인 영화 중에 맨인블랙만 봤어요. 솔직히 윌 스미스 때문에 봤어. 그리고 라이프 쪽에서 그 뭐냐 인기 BJ들의 머리를 많이 손봐줬던 예, 연하님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상들이 결정이 됐는데 솔직히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분명 그 이제 약간 인지도가 있는 BJ들한테는요 운영자님들이 연락이 간대요. 혹시 이번에 시상식 오시나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번에 팬들은 진짜 정말 그 스티커 150개 질러가지고 그 특별석 그산 거거든요. 진짜 열혈 팬들 같은 경우 그랬어. 열혈 팬들하고 뭐 매니저들하고 이런 경우는 뭐 스티커 150개 질러서 뭐 사가지고 뭐간적 있었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스티커 150개 질러서 여기 특별석을 들어갈 여유는 아 초대받았어요. 부럽다. 아니 나는 초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솔직히 나는 이번에 운영자님이 좀 연락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름 좀 운영자님하고 그런 서로 짜가지고 컨셉 방송 그런 진행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초대를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좀 그때 버프를 못 받아서 배비가 못 돼서 그런가? 하여간 모르겠어. 지금 내가 그또 교육적 그 문화 탐방 왜 하필 또이 문화 탐방 콘텐츠를 혹한기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간담회도 갔어요. 근데 자주 가야 돼? 싸바싸바를? 아니 나는 서울 지역만 간 건데 굳이 내가 다른 지역을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왔다 갔다 시간 낭비지 이거는. 서울 갔으면 됐지. 하여간 올해 제가 은근히 저 뭐냐 운영자님들한테 저 은근히 존재감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방송 3년 하는 동안 이렇게 운영자님한테 많이 그 얼굴 보였던 적은 없었을 걸 올해. 그래서 이제 운영자님은 저 가면 지식테이너님 어서오세요 뭐 그냥 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얼굴도 그냥 그렇게 찍었는데도 안 불러주는데 뭐. 사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좀 삐져가지고 사실 오늘 방송 시작이 좀 늦은 거는 집에 다른 모임 때문에 집에 좀 늦게 온 것도 있지만 좀그 하드웨어가 솔직히 좀 딸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동시 송출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역시 하드웨어가 안 받쳐주대. 하드웨어가 좀안 받쳐주고 원래 유튜브하고 동시 송출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하여간 내가 케빈님 좀 내년에 좀 지켜볼 거예요. 케빈님 좀 지켜볼 거고 그렇다고 내가 아프리카 TV 떠난다는 건 아니에요. 저 다른 플랫폼 방송하면 거기서 또 지금 요 3년 동안 빠삭한 거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그럴 배짱까지는 없어. 아 케빈님.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아예 다운까진 아니고 그렇다고 비하를 할순 없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지표 30% 심사점수 30% 유저투표 40%인데요 이게요 문제는요 방송지표하고 심사점수는요 방송지표하고 심사점수가요 기준은 그거예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저투표는 11월부터 하잖아요. 유저투표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단 말이에요. 공정하지가 않아 뭔가. 그러니까 그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지표 아마 올해 거의 반영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11월하고 12월은 유저들의 투표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이 방송지표 부문에 평가가 안 들어가는 분량의 방송이지만 BJ들은 팬들한테 투표를 받기 위해서 그 뭐냐 그때도 이번에 시상식을 위해서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그 투표 시기를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 시기를 줄이든지 아니면 12월에 시상식 할거 방송 지표를 11월까지 반영을 하든가 그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방송 지표 11월까지 반영하고 투표는 12월에만 하는 거야. 짧게. 그래서 투표를 하면 아 케빈님 설명 아니 월 맨날 그 기조 강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컨퍼런스 뭐 이런 데 가면 맨날 하잖아요. 기조 강연. 그래가지고 그 사실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모임 가기 전에요. 제가 모임 장소가 압구정이었는데 그 압구정 쪽에 좀 일찍 도착해서 자좀 뭔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압구정 CDB 쪽에서 좀 잠깐 시간을 때워요. 옛날에는 그 콘센트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공간이 좀 줄었거든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 이제 거기서 했는데 제가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자 핸드폰 충전하면서 잠깐 제가 퀵뷰 써가지고 그 공식 방송 채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케빈님 강연이더라고. 그래서 그좀 아파트가 아마 시사학습 분야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쪽 대상이 누군지만 좀 확인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거 확인은 못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그렇게 하면 부장님한테 되게 개떨려요. 아니 뭐 케빈님은 내부에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케빈님은 회사 CEO인데. 응? 뭐냐, 케빈님하고 쪼꼬님은 뭐, 뭐냐, 밑에서 뭐라고 할 분들 있나요? 응? 대표하고 부대표인데? 응. 대표하고, 응? 대표하고 부사장인데? 케빈님하고 쪼꼬님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그래요. 그, BJ들이 그 시상식 현장 가서 모바일로 방송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케빈님 그 연설할 때 자기 화면 켜잖아요? 그럴 때 BJ들의 반응을, BJ들은 보통 그럼 학교 수업 들을 때 반응을 보이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작년에 되게 웃긴 장면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케빈님이 그때 작년에 아프리카 TV에 바뀐 점뭐그 설명을 할 때, 이제 뭐, 별풍선 수익 말고 다시 보기하고 그 동영상 광고 수입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그 뭐냐 꾸벅꾸벅 조는 척 하던 BJ들이 갑자기 확 깨가지고 막와돈 얘기 나오니까 역시 BJ들은 솔직했어. BJ들은 진짜 솔직했어. 막 다른 얘기하면 되게 졸린데 갑자기 BJ들한테 도움이 되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와 이거. 그리고 뭐 이제 신입 BJ들 처음 100만 원까지 아프리카 TV가 수익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 사실 그 혜택 받은 것도 저예요. 아직도 저 누적 환전 한도가 저 아직 솔직히 100만 원안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개선된 거 있죠? 원래 일비들은 1000개가 모여야지 환전할 수 있었는데 일비도 이제 베비처럼 똑같이 500개 모으면 환전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히타를 한번 더 보긴 했어요. 물론 저는 진짜 거의 소액수 진짜 환전 최소 범위에서만 환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요, 저는 오히려 황금 나와요. 번게 별로 없어. 진짜 막 다른 한달 생활비 정도는 그냥 싹싹 버는 그 비네이들보단 저는 수익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추가로 뭐 물어먹을 것도 없어. 저는 오히려 성실 신고한다고 저는 환급 받아요. 그렇구요. 아, 교장 선생님 생각난다고. 그쵸? 그냥 그쵸? 원래 아프리카 TV 문화가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제 BJ들하고 뭐 케빈님이나 뭐 다른 뭐냐 임원들과의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서로 뭐 농담도 주고받고 그래요. 왜냐면 좀 뭐냐 쓰담쓰담 해줘야지 BJ들도 좀 힘이 나지. 운영자님들이 쓰담쓰담 해가지고 케어 잘 해줘야 BJ들 힘 나잖아요. 근데 이거 이건 얘기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BJ 간담회 갔을 때요. 좀, 그러니까, 그런 약간 문화가 있어요. 그 기업 문화가 운영자님들도 평소에 다 닉네임으로 부른대요. 누구님, 누구님 해가지고. 닉네임으로 부르는 게 일단 아프리카 TV 기업 문화여가지고, 운영자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닉네임으로 부르는데, 문제는 이제 외부 기업과의 미팅이 있을 때는 또, 공식적인 그 이름하고 그 공식적인 그 직급을 써서 칭호를 그 호칭을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약간 좀 그렇대요. 약간 뭔가 서로 그렇게 쿨한 관계는 아니고. 근데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그 뭐냐 솔직히 저 올해 서운했던 거또 있었어요. 올해 서운했던 게, 뭐 있었냐면요. 올해 봄에 체육대회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막 신입 BJ들도 막그 체육대회 어떻게, 언제 한다는 거다 알고 갔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막 BJ 간담회도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저는 뭐 그런 체육대회 그 혹시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아니 그런 경우가 이제 BJ들 약간 그 교류할 수 있는 기회잖아. 근데 약간 그렇대요. 일비들은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BJ가 아니면 그 약간 그 따로 운영자들이 뭔가 챙겨주기가 힘들대요. 그 BJ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나도 그렇고 다른 BJ들도 아마 몇 명이 건의를 했을 거예요. 내가 운영자님한테 건의를 한게 있었어요. 아니 베비하고 파비들은 그들만의 게시판이 있는데 왜 BJ들은 BJ들만의 게시판이 없느냐. 그 그래가지고 그 건의를 했었는데 한두 달 전쯤에나 생겼죠, BJ 게시판. 그래서 저 BJ 게시판 지난주인가 한번 처음으로 써봤어요. 지난주인가 한번 처음으로 써봤어요. 뭐 좀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뭐 운영자님이 뭐 답은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 답변은 내가 약간 필요한 시점에서 약간 늦게 받기는 했는데, 뭐 운영자님들이 이제 BJ들에 대한 그런 케어는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비에 대한 케어는 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던 거지. 그래서 좀 내가 서운했던 건 그거예요. 일단은 전반기에 왜 나를 체육대회를 안 불러줬느냐, BJ 골든백까지 나가고 올해 방송 3년 차인 BJ를. 아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는 왜 체육대회를 안 불러줬는가. 다른 BJ들한테 뭔가 각인받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 체육대회면 나름 뭐 개인기 같은 거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각종 뭐 BJ들끼리 뭐 팀 먹고 뭐 그런 종목하는 거 있을 때 좀 뭔가 튈 수 있잖아. 뭐 좀 뭔가 그런 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거 없었고요. 그리고 그 뭐냐 그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내가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쪽 지원을 받았어요. 아, 개 한 마리 데리고 수업하라고요? 역사 얘기하는데. 아, 근데 저 가끔 그 그냥 좀 컨디션 안 좋고 그런 막 좀 자기 전에 그냥 폰으로 눕방하고 막 그럴 때 제가 한번 개 데리고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팻빵 지표도 있어요. 네, 시카리님 맞네. 그래가지고 우열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우열반 느낌이 좀 있는 거야. 하여간 그 좀 나도 그렇게, 물론 여름 시기 때 저도 되게 열심히 뭐 지원 받고 막 열심히 방송하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 거기서 놀다 왔어요. 혹시 스티커 150개 질러서 그 시상식 갔다 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도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일비는요 다시 보기가 무조건 영구 저장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요 일반적으로 제가 했던 방송들, 뭐 교육방송 이런 것들 중에서, 교육방송이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게임했던 날 이런 것 중에서 좀 이거는 좀 그 남겨놓고 싶다 그런 거 있어서요, 제가 제 스티커 제가 충전을 썼어요. 요즘 그 다시 보기 영구 저장 만들려고요. 진짜 컨텐츠 방송할 때마다 제가 스티커 충전해서 10개씩 이렇게 써가면서 그 영구 저장 만들어놔요, 수동으로. 그런다니까요, 일비들은. 베비부터는 영구 저장이 되는데 일비들은 진짜 그래요. 자기 스티커 자기가 충전해서 써요. 일비의 현실이에요. 그런 정도까지 되게 나름 내 집 그 컨텐츠들을 남겨놓으려고 얼마나 그 용을 쓰는데, 사실 내가 유튜브에다가 방송 영상을 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방송 영상을 풀 영상 올리는 이유가 영구 저장이 안 되니까. 다단계 냄새 난다고? 아 근데 사실 뭐냐 BJ들 그거잖아요. 그 아 티켓 엄청 들고 좌석 채우려고 여기저기 전화하는 베비들 있었다고? 아 근데 그래요. 원래 베비들하고 파비들이 그 베비하고 파비들 중에서 그리고 원래 그 시상식 그 올 수 있는 시상식의 그 대상자가 되는 BJ들은요 그 최대 몇 명까지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BJ들은 일단은 매니저들 초대하죠. 일단 매니저들 데리고 오죠. 그리고 열혈 팬들 데리고 오죠. 아니면 뭐 자기 그 유튜브 동영상 편집자 데리고 오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서 모르겠어. 좀 솔직히 나는 이제 BJ로서 그래도 아 혹시 쌈무이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즘 방송 열심히 들어가셨나 보다. 그래서 그러네. 그러니까 방송 열심히 들어오는 분들을 초대를 해줬겠지. 자 그렇고 예. 하여간 그 근데 솔직히 나는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그 이제 운영자님들도 나를 존재감이 알고 그 뭐냐 그 3년 동안 방송했던 교육 BJ인데 좀 솔직히 그리고 운영자님이 제 연락처도 알잖아. 그러니까 좀 초대를 해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올 수는 없어도 나 한 명은 좀 초대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래봬도 그 3년 동안 방송을 한 BJ인데 내가 스티커 150개를 써가지고 응? 내가 내 손으로 스티커 충전해서 스티커 150개 써가지고 굳이 그 그러면서 내가 다른 일반 시청자들하고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또 일반 시청자들은 또 화면 안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문제인 거지. 사실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솔직히 좀 섭섭했어요. 운영자님들한테 그런 점이. 그렇다고 나도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뭐냐 아 결국 그분이 방송 켜서 올 수 있는 팬들 빨리 오라고? 아유 그랬겠다. 네, 그래가지고 좀 나는 내 자존심이 좀 그래도 난 내 자존심은 좀 지키고 싶었어요. 아 화면에 살짝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거죠. 뭐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나오는 매니저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 솔직히 좀 그쵸. 그러니까 좀 저도 제 나름의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굳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는데 내가 억지로 뭐 스티커 150개 질러가면서 굳이 그 자리에 내가 뭐 발품 팔아가지고 뭐 다른 BJ들 사이에서 내가 BJ들 인터뷰 따면서 뭐 싸바싸바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뭐 리포터 출신도 아니고 내가 뭐 스포츠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내가 뭐 누구 인터뷰 따고 뭐 그런 리포터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나는 뭐 다른 쪽에서 뭐 MC로서의 역량도 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 근데
시상식에도 뭐 운영자님들이 한번 와보시지 않을래요? 그런 정도의 그좀 챙겨주지를 않는 모습 때문에 아 특별서 BJ들이 더 앞줄 아닌가요? 보통 BJ들 잘 보이는 줄에 앉힐 텐데 BJ들을 잘 보이는 줄에 앉히지 않나? 그 카메라 잘 나오는 줄에 BJ들을 좀 좋은 자리에 앉히지 않나? 하여간 네, 그래가지고 팬들이 우선이었다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냥 하여간 특별석에 앉긴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뭐냐 나한테 먼저 시상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자리 하나 안 챙겨주는데 굳이 내가 뭐 그렇다고 그럼 내가 시상식 그 행사장 안에 그 들어가지도 못할 터인데 굳이 사전 행사 때뭐 인터뷰 따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약간 싶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상 후보 BJ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았겠지. 하여간 그렇긴 하겠는데 좀 그래요. 내가 그래서 솔직히 좀 고뇌를 했어요. 아, 원탁 테이블? 그러니까 그 70인하고 신인상 후보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원탁에 앉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원탁에 앉았겠지. 하여간 그렇고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내 자존심을 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 수상 끝나자마자 갔어? 그러니까 자기상 받고 갔다 이거지. 그러면 BJ가 밥 사주려고 나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전체 대상 원래 보통 그 전체 대상 1등한테 1,000만 원 몰아줬잖아요. 몰빵 줬잖아, 1,000만 원을. 근데 그 1,000만 원 몰빵이 없어지고 그냥 각 부문별 대상 200만 원으로 그 됐잖아요. 그 작년에는 더 20가 200만 원 받고 그 탑6가 500만 원 받았잖아요. 아, 네, 엉수님 고마워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그 시청자의 입장이 아니고 BJ잖아요. 나는 시청자가 아니고 BJ인데 BJ의 입장에서 굳이 그 스티커 150개 질러가지고 뭐냐 나도 BJ예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뭐 그렇게 인터뷰 따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싶겠어요? 아, 너무 늦게 끝나서? 하긴 그렇겠다. 왜냐면 AT센터가요, 솔직히 서울치고 교통편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AT센터 그 위치 아시죠? 그 경부고속도로 딱그 서울 들어오자마자잖아요. 그 양재시민회수 그 영곡사거리 3만 원? 하여 그래가지고 막 근처에 그 매헌 윤봉길 기념관 있거든요. 거기다 주차한 분도 있어요. 거기다 주차한 분도 있고 하여간 뭐아 추가 요금 낸다는 얘기 때문에 아왜그 주차비 할인 없다고? 그래서 자가용 탄산 아니 욕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번에 시상식에 들어간 BJ들 중에서 별풍선 수익 그렇게 많은 BJ, 응? 진짜, 극소수예요. 멀티방송 BJ나 좀, 응? 그쪽이나 시청자 많은 분들이나 뭐 돈을 많이 벌지. 뭐냐. 비인기 부분에서 올라왔던 BJ분들? 솔직히 적자인 분들도 있어요. 나도 만약에 방송만 하고 다른 거는 내가 스포츠 기자 이런 거안 하면 나 그거예요. 그럼 나도 적자예요. 나도 한달한달 겨우 연명하는 사람인데. 다른 웬만한 역캠방보다 제가 채팅 제재 기준이 좀 빡세니까 욕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역캠방보다 제재 기준 강해져.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작년에는요 BJ들이 그래도 끝까지 기다릴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전체 대상이 있었잖아 작년에. 근데 이번에 이제 전체 대상이었고 카테고리별 대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간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욕하냐고. 지 나간 거 봐라. 내가 나갔다고 뭘 못할 줄 아니? 안경이요? 제 골격 때문에 좀 휘어서 그래요. 오래 써가지고. 하여간 그렇고. 저런 식으로 계속 채팅하면 저는, 뭐냐, 그냥 막 강퇴시켜요. 뭐냐, 저 정도 채팅으로 역캠 분들도 별로 바로 강퇴시키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런 식으로 심한 채팅하면 저는 뭐냐 바로 강퇴예요. 저는 저런 식으로 채팅하는 분들은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애청자가 아무리 뭐 애청자 더 줄어들더라도 저런 식의 매너 없는 시청자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뭐 시청자 잡아 끌라고 뭐 내가 뭐 어그로 끄는 그런 BJ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 현재 애청자 수에 비해서 블랙에 들어간 인원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내가 애청자 인원이 반올림해서 400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지금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집합은 아니죠. 지금 내가 한 블랙이 한 140, 150한그 정도 되거든요. 저는 뭐냐 제 방송 컨셉 자체가 클린 방송이라서 그런 쪽막 그런 막뭐 쓸데없는 어그로 끄는 그런 사람들 저는 전 필요 없어요. 다른 시청자도 또 오라고 해. 그리고 저렇게 어그로 끄는 사람 치고요 뭐냐 팬가입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기요 열혈 컷이 얼마나 돼요 하고 물어보는 그 시청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팬가입 아무도 안 해요. 아 근데 사실 우르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주차장 출구가 일단은 주차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갈 때 힘들고 나올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나올 때 완전히 엄청나게 막히니까 그래서 미리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자가용
그 쓰는 사람들이 좀 아, 셋이 같다고요? 뭐 셋이면 사전행사 할 텐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요. 그 코엑스에서 할 때는요, 코엑스는 주차 공간이 더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 그 BJ 간담회 올 때도 프리겁 스튜디오 그 건물 자체가 일단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프리겁 올 때도 막 BJ들 보고 대중교통이 으로 와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 그 인기 BJ들은 대중교통 타면 완전히 그 몰리잖아요. 와 누구다 누구다 하면서 막 사진 찍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BJ들이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자가용 많이 그 쓰고 다니고. 물론 최근에 그 이설님이 이제 승용차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진짜 막 그런 뚜벅이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저는 뚜벅이 BJ고요. 아, 집에서 20분? 그럼 다행이지. 그러니까 유경이 누나 같은 경우는 그 프리겁 스튜디오 이런 공식 방송 뭐 이런 데갈때 있을 땐 편하더라고. 그냥 유경이 누나는 그 지내는 데가 이제 프리겁하고 별로 안 멀대요. 금방 간대. 그 택시 타면 금방 간대.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건 부럽더라. 그래서 가끔 내가 돈만 있으면 강남 송파구나 강남구 정도로 그 이사를 가고 싶었던 사연 중 하나가 프리겁 스튜디오 좀 자주 가고 싶어서. 아니면 아싸리 그냥 판교로 이사를 가가지고 판교의 그 BJ 라운지를 자주 가는 거야.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판교 아프리카 본사를 5분이라고요? 판교 본사를? 그 혹시 저기 서판교 쪽 아파트세요? 그러면 왜냐면 아프리카 본사가요 딱그 고속도로 옆이어가지고 거기서 5분 거리미에 아파트면 서판교밖에 없는데? 그 서판교밖에 없는데? 아 동판교 쪽이에요? 거기 의외로 힘들 텐데 걸어 뛰어가기. 자존심 챙겨가면서 BJ 하긴 좀 힘들다고요? 일비의 팔자죠. 특히 저같이 이제 제일 컨텐츠가 교육인 사람들은요, 팬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 뭐냐 게임이나 스포츠 쪽 BJ들은 뭐냐 시청자라도 많지.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할때좀그 시청자들이 가끔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가끔 많이 올 때가 있긴 한데 그때 좀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 스포츠 중계 틀었을 때 시청자 많았을 때 그리고 교육방송 틀었을 때 핫이슈 받고 시청자 많았을 때 그때만 들어 핫이슈 이런 거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팬 가입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컷 물어보는 사람 중에 팬 가입한 사람들도 얼마 없고 거의 한 명도 못 봤고요. 그 근데 제재인님 어서 와요. 그냥 그렇고 그래서 진짜 자존심 챙겨가면서 BJ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비들 중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그 자존감을 지키는 BJ들이 꽤 많아요. 파비 중에서는. 그러면 사실 그잖아요. 아프리카 TV가 좀더 클린한 방송 문화를 하려면 사실 좀 파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약간 의식이 좀 깨어있는 파비들은 그런 건좀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파비들이 사실 좀 뭐냐
시청자가 완전히 최상위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좋은 반응 얻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제 철구님이 군대 가는데, 내년에 철구님이 군대 가는데 과연 그 시청자들이 누구한테 유입이 될까? 사실 그게 좀 약간 좀 주목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철구님 군대 가죠. 연보성 선수 군대 가죠. 그리고 파비 중에서도 또 김태균 선수 이미 군대 갔죠. 그러니까 그 인기 BJ들 중에서 이제 군대를 가는 BJ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 BJ의 시청자들은 어디로 갈 것일까? 근데 모르겠어. 철박이들은 뭐 지혜님 방송 가겠지 뭐. 철박이들은 뭐 보나마나 오면 지혜님 방송 가겠지. 가족 방송인데. 그래서 뭐 솔직히 철박이들이 우리 방에 뭐 유입될 거라고 뭐 기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나 내용에 관련한 자존심은 당연히 지켜야지. 하여간 그렇고요. 뭐 누가 군대 간다고 해서 그쪽 시청자들이 뭐 나쪽으로 유입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 1도 없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육방송 보겠냐고. 사실 그래서 내가 좀 돌파구 좀 찾으려고 내가 스포츠도 켜는 거고, 좀 열악한 PC 그 하드웨어지만 게임도 켜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내가요, 지금 내가 그 2년 전에 잠깐 롤을 하다가 내가 하도 실력이 안 늘어가지고 그 롤을 좀그한좀 장기 휴면 상태였어요. 저 장기 휴면이어가지고요. 아까 제가 낮에 뭐그 PC 관련 이리저리 작업을 하면서 롤 계정만 복구 시켜놨지 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거. 그렇고 그런 거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는 일단은 그 게임 구매하는 것부터가 일단 비싸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게임 실력과는 관계없이 스토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노바 비밀작전까지 다 지른 거고요. 현질로. 근데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그 현질을 하고픈 마음은 안 들어요. 그렇게 내가 그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도 아니고. 몰라, 롤은 뭐 공짜로 할수 있으니까 다시 뭐 실력 키워본다면 뭐 해보긴 하겠지만. 근데 롤 하면 또 욕이 늘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빼면 뭐, 스타크래프트 1, 뭐, 아니면 그거 아니면 이제 진짜 막 거의 고전 게임 이런 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냥 좀 뭔가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 서운한 마음 좀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 없다. 좀 그게 오늘 좀 주요 내용이고요. 아, 지금 제가 오늘 좀 제가 화장실을 좀또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좀 원래 좀자 숨이 좀 원래 좀잘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제가 좀 집에 늦게 도착해서 그냥 이 시상식에 관한 제 그냥 생각 좀 얘기하려고 잠깐 방송 켠 거라서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방송하고. 예, 마무리 할게요. 자, 여러분도 오늘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 방송 내일 제가 집에 와서 또 방송 켤게요. 자, 여러분들 잘 자고 다음 방송에서 봐요. 네, 잘 자요.